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검사 및 상담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강의 주제는 캐디 인성검사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www.화국.com 이게 제 홈페이지 주소인데 여기에 가보시면 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의 개요와 학습 목표를 살펴본 다음에 캐디 인성검사의 개요, 인성검사의 실시 방법 및 채점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어서 이 점수를 해석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 또 활용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을 공부한 다음에 실제 사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의 개요와 학습 목표입니다. 이 시간의 강의는 캐디 인성검사의 개요와 그 실시 방법도 결과 활용 방안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캐디 인성검사는 인성교육진흥법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의 인성 실태를 기준에 맞춰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개발한 그런 검사입니다. 따라서 이 개발한 검사를 가지고 그 기준에 비추어서 각 개인 또는 학급, 학교, 학생들의 인성의 그 실태가 어떤가를 파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이 시간의 학습 목표는, 즉,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학습을 마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수 있어야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캐디 인성검사의 개발 배경을 설명할 수 있게 있어야 됩니다. 캐디 인성검사는 어떻게, 왜 개발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캐디 인성검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문항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학생들의 응답은 어떻게 오고, 채점은 어떻게 오고는 전반적인 검사의 구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캐디 검사 문항을 다운받아서 그 검사 문항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실 수 있어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 활용하는 방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활용하는 방안들을 갖다가 열거를 하고, 모든 검사가 다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캐디 검사도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캐디 인성검사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열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캐디 인성검사를 설명하는 그런 앞에 표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런 나무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되게 인성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은 이와 같이 푸른 나무들이 많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캐디 인성검사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성검사를 왜 개발하게 됐는가, 또 어떻게 개발하게 됐는가 하는 개발 배경입니다. 이 인성검사는 캐디가 교육부의 그런 지정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인성검사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 위탁 연구사업으로 개발된 것이고, 이 개발 목적은 국가 수준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 수준에서 학생들, 즉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 수준을 측정해 가지고 정책 수립에 활용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나오면 그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정책이, 그다음에 시책이 만들어지고 실시가 될 건데, 그걸 알려면 우선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 수준이었던가 하는 그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악을 목적으로 이 인성검사를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하려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2개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학생들의 인성 수준을 측정해야 되지만은,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비도 그렇고, 또 이것은 엄밀하게 각 학년의 그런 인성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인성 수준의 실태를 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한 학년씩을 샘플링을 했습니다. 즉,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중학교에서는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개 학년을 대상으로, 남녀별 그런 인성 수준의 그런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인성검사의 하위 요인과 문항은 무엇이냐? 하위 요인이라는 건 인성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이고, 그 요소들을 몇 문항이나 가지고 측정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위 요소는 이걸 덕목이라고 합니다. 인성교육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학생들의 인성 실태를 파악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덕목이라고 그러는데, 그 덕목으로는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사용됐습니다. 자기존중, 성실, 배려, 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 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 이게 이제 배려, 소통이 합쳐진 겁니다. 합쳐져 가지고 모두 10개의 하위 요인을 가지고 인성검사를 제작을 했습니다. 검사 문항은 총 70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덕목의 항목이 10항목이기 때문에 한 항목당 평균 7개지만은 실제는 어떤 것은 항목이 좀 많고 어떤 것은 좀 적었습니다. 여기에도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 표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정의 항목은 5개 문항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배려 소통은 10개의 검사 문항이 사용됐습니다. 평균적으로는 7개가 사용됐고, 어떤 건 조금 많게, 조금 적게가 사용됐죠. 아까 얘기한 그 자기존중. 자기존중의 이제 하위 요소로는 예를 들어서 자기존중, 자기 효능 같은 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성실의 하위 요소로는 인내, 근면성. 그 다음에 배려 소통의 하위 요소로는 타인 이해 및 공감하는 능력, 친절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이런 하위 요소들을 검사를 했고요. 사회적 책임은 책임성, 협동심, 규칙 이행, 이걸 하위 요소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의는 효도와 공경. 예의는 사실 동양적인 그런 덕목이죠. 자기조절은 자기 통제, 그 다음에 신중성, 이게 하요소고, 그 다음에 정직 용기는 정직성, 솔직성, 용감성, 그 다음에 지혜는 개방성,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그 다음에 안목, 정의는 공정, 공평, 인권 존중, 시민성은 애국심, 타문화에 의해 세계 시민의식, 이런 하위 요소들을 갖다가 각 문항으로 개발해서 캐디 인성 검사를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 캐디 인성 검사의 실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인성 검사 전체를 보기 전에 그 인성 검사를 어떻게 실시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데, 우선 이 문항의 형태는 캐디의 70개의 그런 검사 문항의 형태는 리커트형이라고 그러죠. 리커트형 5점 척도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 나는 정직하다 하는 그런 문항을 측정할 때에 그 문항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하면은 1, 1점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아니다 하면 2, 그 다음에 보통 뭐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다 그러면 3, 약간 그런 편이다 하면은 4, 매우 그렇다, 정말 그렇다 하면은 5, 이렇게 해서 1점에서 5점까지를 주는 5단계의 리커트형 5점 척도 문항으로 검사 문항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리커트 검사 문항, 또 특히 이런 인성 검사에서는 대개 정답과 오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학습 평가에서는 어떤 정답이 있어서 정답을 맞추면 학생들이 점수가 높고, 그 다음에 오답을 맞추면 점수가 낮고 그렇습니다만은, 오답을 하면 점수가 낮고 그렇습니다만은, 인성 검사에는 학생들의 인성 실태가 어떤가를 파악하기 때문에, 보통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예의 같은 것은, 그 인성 점수가 많으면은 좋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자기의 어떤 인성의 실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성적에 반응해서 점수가 높으면 좋고 나쁜 것이 아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오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그 문항을 읽고 자기와 어울리는 것, 자기를 적합하게 설명하는 것을 갖다가 즉각적으로 떠올려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점수를 많이 맞을 것인가 하고, 아, 매우 그렇다고 답하는 게 좋을 것인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것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답하는 게 아니고, 딱하니 문항을 읽고 자기의 그런 인성의 실태를 한번 잠깐 점검해 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문항을 선택을 해야 자기의 인성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리커트형이기 때문에 한 문항을 하나만 답해야 됩니다.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아, 이게 뭐 중간 정도 아닌가 하고 1번하고 2번을 채점으로서는 안 되고요.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가 좀 혼란스러우면 그 중에 어떤 게더 가까운가를 골라가지고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예, 이건 뭐 답하기 좀 그러네 하면 그걸 건너뛰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서 다 답을 해서 무응답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 검사 시간은 10분의 20분이라고 그랬는데, 70개 문항이니까요. 70개 문항이니까 10분 하면은 1분에 7개 하는 것이죠. 하나에 한 10초 정도. 왜냐면 뭘한 문장을 읽어보고 잠깐 생각한 다음에 그걸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뭐 10초 이상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고등학생은 더 빠를 것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은 늦고 오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시간이 좀더 걸리고, 고등학생은 시간이 좀덜 걸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이런 검사지를 다 작성을 하면은, 이제 교사가 또는 인성 지도사가 이것을 다 수집을 해서 채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학생들이 이런 검사를 할 때, 이런 머릿속으로, 아, 어떤 것을 선택하면 내가 점수가 높은 것인가, 이렇게 오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캐디 인성 검사지, 이건 초중고 공용입니다. 한 검사지를 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함께 쓸 수가 있으니까요. 초등학생이 따로 있고 고등학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검사지 보면 그 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래 각 문항을 읽고 평소에 자기의 모습이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5개 중에서 응답 하나를 골라서 1, 2, 3, 4, 5 중에서 골라서 그 번호에 V자나 공표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5개라는 건이 문항이 자기와 생각과 자기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면 1번, 약간 어울린다면 2번, 그저 그렇다 하면은 3번, 약간 그렇다, 아, 그런 편이다 하면은 4번, 아, 정말 그렇다 하면은 5번,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아이고, 나는 뭐 자랑스럽게는, 나는, 아이고, 이렇게 태어났나. 맨날 자기의 PR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아니다라고 그러고, 그래, 나는 매우 자랑스러워.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매우 자랑스러우면 5번이라고 그러고, 그저 뭐 보통 정도야 하면 3번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검사를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자기 자선 자녀를 다 대신해 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를 대신해 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나는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철수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철수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할 때는 전부 다 나는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게 옆에 친구를 하거나 또는 자기 자녀를 하거나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렇게 할 때는 나는 나를 이 부분을 바꿔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응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다. 나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해결해 준다. 이게 검사 문항의 실제 예들입니다. 나는 여러 사람과 협력을 할때 역할을 최선을 다한다. 이걸 얼마나 학생들과 다른 사람과 협동의식이 있는가 하는 걸 평가를 하겠죠. 나는 부모님 또는 나를 보호하는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효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나는 짜증이 나더라도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 자기 조절 능력이 어떤가를 평가하는 그런 능력이고, 그 다음에 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나는 솔직하게 내 잘못이라고 인정한다. 정직한가 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죠.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생각한다. 이런 문항들이 있는데 그 70개 문항들이 교재를 참고하면 다 나와 있고 나중에 교사들이 캐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성검사에 그런 검사지를 다운받아서 그 다운받은 검사지에는 이 70개 문항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검사를 해서 학생들이 70개 문항을 다 10분 내지 20분간에 걸쳐서 푼 다음에, 그걸 모아서 이제 채점을 할때 어떻게 채점하는가 하는 방법입니다. 이 채점을 보면은 채점표가 있습니다. 이게 채점표인데, 이런 채점표를 이용해서 하위 요인별로, 몇개 요인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10개 요인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존중, 성실, 배려수동 이런 10개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각 요인별로 점수를 냅니다. 총점은 나중에 이각 요인별 점수, 10개 요인별 점수를 합하면은 총점이 나오겠지만은 인성검사에 주로 보는 것은 그 하위 요인별의 그런 인성 실태를 보기 때문에 그 하위 요인별 인성 점수의 합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위 요인별로 그 측정하는 우선 개별 문항의 점수를 내겠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은 몇 번을 선택했는지, 2번은 몇 번을 선택했는지, 3번은 몇 번을 선택했는지, 이걸 쭉 하니 알아야 되는데, 그 선택은, 리커 타입이기 때문에 3번을 선택했으면 3점이고요, 5번을 선택했으면 5점이고, 그러니까 1번에 선택한 것을 갖다 번호, 그 선택한 것을 쓰면은 그게 1번의 점수가 되고, 그 다음에 11번이 4번을 선택했으면 4점이 되고, 또 2번은 몇 번, 또 33번은 몇 번을 선택했는가를 알아가지고, 그 선택은 점수를 쭉 거기다 쓰면 됩니다. 그 번호가 점수입니다. 즉, 번호가 점수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선택한 것을 다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자기존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일곱 개 문항 선택은 점수를 모두 합하면은 이걸 22점이 나옵니다. 이것이 자기존중의 정점입니다. 자기존중의 정점이고요.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다 점수가 써져 있겠죠? 1번에서 5번까지가 다 써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성실은 여덟 개 문항, 그 다음에 배려소통은 10개 문항,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은 6개 문항. 그각 문항 점수, 문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수 합계가 뭐 70점 만점이나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건 70점, 어떤 건 100점, 어떤 건 5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가 쭉 흔히 나오게 됩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성검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채점까지 마쳤으면은 거기에 나온 점수가 있을 건데, 특히 앞에서 얘기했듯이, 각 개인의 하위 요인별 총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걸 산출을 했는데, 그걸 산출하면은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교재에 가면은 부록에, 또 캐디 사이트에 가서 인성검사를 다운로드할 때에 이걸 해석하는 그 표를, 해석하는 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그 해석하는 표를 규준표라고 합니다. 규준표.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그런 정직 점수에서 30점을 받았다 하면은 그 30점이라는 것은 그 학생 개인이 얼마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지 이게 전체 학생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모르죠. 그러면 그 개인이 나타낸 점수를 갖다가 자기 또래 학생, 전체 학생 중에서 좀더 상위에 속하는지, 중위에 속하는지, 하위에 속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규준표에 비추어서 환산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T점수라고 그러죠. T점수는 50점, 50점이 평균이고, 그 다음에 10점이 표준 편차인 그런 점수인데, 이걸 T점수로 바꾸거나, 또는 백분위 점수. 백분위 점수는 그 검사하는 학생들의, 또래 학생들이 100명이라고 그러면은, 자기는 그 중에서 몇 번째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좀더 해석하기가 좋죠? 백분위 점수는. 그래서 백분위 점수와 또 표준 점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23이라는 자기 학생의 개인의 검사 결과가 있다면은 이 검사 결과를 보니까 기준 점수는 30점이고 그 다음에 백분위 점수는 70점이다. 그러면 백분위 점수가 72라는 것은 상위에서 30%, 하위에서 70% 지점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기준을 만드는 이유는 어떤 학생이 자기 또래 집단, 그걸 표준 집단이라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5학년,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그 전체 학생들을 갖다가 상대로 해서 그 점수를 낸그 표준 집단의 점수에 비추어서 자기가 속한 위치가 어딘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자의입니다. 자의이기 때문에 이런 절대 점수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영어 시험을 봤는데 어떤 때 영어 시험을 봤는데, 영어 시험이 7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70점을 맞으면은, 보통은, 아, 이거 뭐, 그냥 웬만큼 했네, 이렇게 하겠지만은, 만약에 그때 영어 시험이 어려웠다고 그러면은, 70점이 1등일지도 모릅니다. 또, 영어 시험이 쉬웠다고 그러면은, 70점 맞은 것이 거의 뭐 꼴찌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대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로 바꿔야 되냐면, 이런, T점수나 또는 백분위를 산출해야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를 알 수가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수 있듯이, 학습평가에서도 알수 있듯이, 인성검사에서도 중요한 것이 자기 개인의 점수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개인의 점수가 다른 자기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더 높은지 낮은지를 알아야 교사나 학부모나,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인성 지도를 하는 데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T점수나 또 백분위 점수에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캐디의 이 교준 점수표는 여러분 교재에 부록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록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캐디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성검사, 이 캐디 인성검사를 개발할 때에 전국 1184개 교에서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이런 검사를 했습니다. 이걸 표준화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 모든 몇십만 명의 학생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샘플로 4만 명을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전체 학교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샘플로 1184개국을 선정해서, 이거 상당히 대규모 표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10개 대목에 대해서 우리나라 초중고세 전체의 그런 인성 수준을 분석한 그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10점 만점으로 한 겁니다. 1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분위 같으면 이건 7.67 같으면 76.7. 이게 100점, 100분위 점수고요. 이제 T점수는 게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다르고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라고 그러면 76.7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점수가 높은 것은 점수가 낮은 것은 성실성인데 이건 6.61, 즉 66.1% 또는 66.1을 맞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점수가 제일 높은 것은
예의, 8점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자기가 예의 바르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상당히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자기는 성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거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한 그런 점수입니다. 따라서 어떤 학생의 그 점수를 내봤더니 그 학생의 백분위가 70%라고 하면 그 학생은 그 평균보다 낮은 것이죠. 그 학생의 백분위가 80%라고 그러면 평균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비추어서 각 개인 학생들의 인성 실태를 갖다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검사를 했다고 그러면은 인성 검사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건 학교 인성 교육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인성 검사는 지금 10개의 덕목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갖춰야 될 그런 인성의 덕목으로 이런 대표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많은 학생, 4만 명이라는 학생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표준을 했기 때문에 이건 신뢰도와 타당하고 신뢰도는 믿을 만하다는 것이고요. 믿을 만하다는 것은 이 검사를 아침에 오고 저녁에 오면 달라진다거나 또는 이 학교에서 오고 저 학교에서 오면 달라진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일정한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된 검사가 신뢰도고요. 타당하다는 것은 이게 정말 인성을 검사하는 것인가, 인성을 제대로 검사하는 것인가 하는 걸 나타내는 건데 이건 신뢰도와 타당도가 다 검증이 가능된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이건 학생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은 그럼 인성 실태가 어떤가 하는 실태 조사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학급의 인성 실태는 어떤가? 학급 학생들 한다고 그러면은 학교 학생들의 인성 실태는 어떤가를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작은 학교 같으면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큰 학생이 많은 그런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10개 반이 있다고 그러면 그중에 3개 반을 선택한달지 이렇게 해서 표준 또 샘플링을 해서 이런 실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학교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인성교육을 시킬 때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우선 인성교육을 시키기 전에 그 학생들의 인성 실태가 어떤가를 이런 GAD 인성 검사를 활용해서 한번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 1주간 또는 한 학기간 1년이건 인성교육을 시킨 다음에 학생들의 인성 실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시 인성검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실시했을 때와 마지막에 교육 후에 실시했을 때그 차이가 나오겠죠? 그 차이가 나와서 인성이 더 좋아졌는지 또는 더 나빠졌는지 또는 변화가 없는지를 보면은 그 인성교육의 그 프로그램을 효과를 검증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인성 GAD 인성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인성 이런 수준이 높아서 특별히 뭐 인성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거는 아 이거 참 우리 학교에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정직하지 못하다는 결과 나왔으면 그 인성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정직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모든 이런 검사는 한계와 제한점이 있습니다. GAD 인성검사를 사용할 때 이것도 다른 이와 같은 한계와 또는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것을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 GAD 검사에서 인성검사에서 나온 결과가 있죠. 각 학교별 또는 개인별 또는 학급별 그런 점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1반이 더 학생의 인성이 좋은지, 4반 학생의 인성이 좋은지, 또는 A 학교 학생들의 인성이 좋은지, B 학교 학생의 인성이 좋은지,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럴 의도로 만든 게 아니니까요. 그럼 뭐냐? 이걸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급이 특별히 인성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담임교사의 능력인가? 또는 그 학생들의 가정 환경의 배경인가?
또 어떤 학교, 아니 농촌 학교 애들이 도시 학교 애들보다도 그 예의에 대한 덕목에 그런 점수가 높은가? 그렇다면 왜 그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비교보다는 그런 인성 덕목의 점수에 그런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표준화할 때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표준화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좀더 정확하게는 5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학생들을 그 기준 점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초등학교 5학년 기준화 점수를 사용하면은 좀 가까이 할 수가 있죠. 비슷하게 좀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그 검사에서 샘플링된 학년 기준화 그 점수를 사용하는 게 정확하지만은 만약에 그 앞뒤 학년이라고 그러면은 그 앞뒤 학년의 점수를 이미 표준화가 된 것에 비교해서 좀 비슷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점, 이 학생의 인성 검사 총점이 몇 점이다. 따라서 이 학생은 누구보다 인성이 좋다, 나쁘다, 이런 데 관심을 갖지 말고요. 인성 덕목별로 이 학생의 그런 예의 덕목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정직 덕목은 어떻고, 이렇게 덕목별로 그 점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개인의 그런 인성 수준보다도 학교나 학급 단위의 인성 수준을 갖다가 검사해 보려고 개발한 거기 때문에 한 개인의 그런 점수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어떤 학급 단위나 학교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 또는 우리 학급 학생들의 인성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교육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데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둬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검사는 될수 있으면 익명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 학생의 인성검사를 할 때는 그한 학생을 불러다가 이런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학교의 그런 실태를 알고 싶다. 그 다음에 우리 학급의 실태를 알고 싶다 할 때는 자기 이름을 쓰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걸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인가 하는 걸 신경을 쓰겠죠? 정확하게 파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을 안 써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에 대한 그런 점수는 나오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해라고 해야 그 학급의 학생 또는 그 학교 전체 학생들의 인성 실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쓰지 않게, 이름을 모르게, 그러니까 익명성이라고 그러죠. 이름을 쓰지 않고 검사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어떤 학생 개인에 대해서 인성을 파악하고 싶다고 할 때면 교사가 이 검사지를 갖다가 주고 그 개인, 한 개인일 때는 이름을 안 써도 그 학생인지 알겠죠? 그냥 이름 쓸 필요도 없이 그 이름을 안 써도 그 학생인지 알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대여섯 명을 갖다가 놓고 올 때는 이름을 쓰라고 해야 되겠죠? 다섯 명의 학생이 검사를 받을 때는 이름을 쓰고 이제 검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지금 부지런히 그 인성검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용 방안은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교사가 우리 학급에 또는 우리 학교의 교장이 연구 중 우리 학교의 인성 실태를 파악하고 싶다. 그래서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이 사이트에 접수합니다. 인성, 캐디, 리, KL.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들어가 제가 실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이트 주소를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어두셔도 괜찮고요. 캐디에 들어가서 캐디 인성 검사를 찾아도 되고요. 또는 이런 브라우저에서 익스플로러나 또는 크롬에서 캐디 인성 검사를 치면은 캐디 인성 검사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이트를 적어두시고요. 제가 한번 실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서요. 이걸 들어가면은 익스플로러가 열리면서 이 캐디 인성 검사, 이게 인성 교육 지원센터입니다. 이 사이트가 캐디 인성 교육 지원센터가 나오고요. 좀더 화면을 크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 캐디 인성 검사에 그 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실시 요강이 나옵니다. 캐디 인성, 이게 실시 요강인데요. 그래서 인성 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활용 시 유의할 사항들, 어떻게 유의해야 되는가를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걸 인성 검사지를 다운받으려면 여기를 갖다가 인성 검사지 프로그램, 인성 검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여기서 클릭하시면은 이게 창이 열리면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성 검사를 어떻게 실시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도 실시 요강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 활용법에 대한 다운로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시 요강이나 활용법은 이미 여러분이 이 강의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다운을 받으시고, 그 다운을 받아서 실시한 다음에 각 학생의 점수가 나오면은 그 점수를 갖다가 기준표에 비추어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급 학생 30명에 대해서 했다고 그러면은 그 학급 학생의 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그 30명의 점수를 갖다 평균을 내 가지고 그 점수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명 학생들의 검사로는 학교의 인성 실태를 알자고 그러면은 그 학교 200명 학생들의 각 점수를 갖다가 기준 점수에서 비교를 해서 그 학생들의 점수를 다시 평균을 해서 합해서 평균을 내는 게 아니고요. 200명을 했다면 200명 점수를 다 보태가지고 200으로 나누면 평균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하나만, 그한 점수만 기준 점수에 갖고 비교하면은 그 학교 학생들의 그런 인성 실태, 평균적인 인성 실태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학생별로 전부 다 모든 걸 비교해가지고 다시 점수를 합해서 그걸 나누자면 엄청난 시간이 들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각 학생들 점수가 나오면은 그 학급의 학생들을 알고 싶으면 학급 학생들의 점수를 20명을 했으면 20명을 더해가지고 20으로 나눠서 평균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300명 학생의 학교의 실태를 알고 싶으면은 그 300명 개인 점수를 보태서 그 300으로 나오면 그 평균 점수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각 하위 덕목 요소별로요. 덕목 요소별로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급에 대해서 10개만 비교를 하면 되겠죠. 한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덕목에 대해서만 비교를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300명 학생에 대해서 10개씩 온다고 그러면 3000번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아주 효과적이 아닌 방법이고요. 총점을 내서 평균을 내가지고 각 항목별로 이것을 실태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라고 했죠. 여기는 아까 거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실시 요강도 다시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받아가지고, 좀 자세한 실시 요강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활용법도 읽어보시고, 이건 한 번씩만 모든 교사들이 이 검사를 하기 전에 모여서 인성검사를 할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울 때한 번씩만 보시고,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은 이 다운받은 거 가지고 학생에 대해서 인성검사를 실시를 한 다음에, 실시 요강이나 활용법이 필요하면 다운받아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 인성검사를 실시 오고, 그 다음에 해석 오고, 활용 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성검사는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시키기 전에 학급이나 그 학교의 인성 실태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모든 학급이 한 번씩 인성교육을 시키기 전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과도 비교하고, 우리나라 기준과 비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정직에서 그 학교의 학생들의 그 퍼센타일이 80%가 아니 정직에서 그 점수가 평균이 이렇게 나중에 이런 기준화하기 전에 원점수 갖고 오면은 원점수는 10개의 항목을 가지고 한 점수가 있다고 그러면 합계가 50점이겠죠? 총점이 50점일 겁니다. 그럼 50점 중에 40점을 맞았다고 그러면 50분의 40이니까 80점을 맞은 셈이죠? 그러면 그 80점은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성검사의 캐디 인성검사의 그런 구조와 목적과 내용과 실시 방법, 채점 방법을 활용해서 각 학교나 학급 또는 인성지도사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그런 인성 실태를 파악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인성교육 개선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